요런 식의 회로. 요런 식의 회로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부분은요, 전력공학에도 나오지만 회로 이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해버리고 회로 시간에는 장거리 선로의 분포 정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분포 정수 회로다. 분포 정수 회로는 R, L, C와 누설 컨덕턴스의 연속적 전기 회로입니다. R, L, C와 누설 컨덕턴스의 연속적 전기 회로. 근데 문제는 요걸 직렬 임피던스라 합니다. 얘를 병렬 어드미턴스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Z0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공칭 임피던스, 똑같은 말. 얘는 루트 y분의 z고, 또다시 써서 z 개방, z 단락입니다. 선로가 길기 때문에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와 단락했을 때 임피던스를 곱해줍니다. 얘가 옴이고 얘도 옴이니까 루트 안에서 옴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나오더라도 특성 임피던스의 단위인 옴과 같습니다. 또한 얘가 옴이고 얘가 모입니다. 역시 단위는 옴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고 병렬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얘는 G 플러스 J 오메가 C입니다. 요 회로 이론을 결석한 친구들을 위해서 요거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R과 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지로를 Y1, 이 지로를 Y2라 한다면 Y0는 Y1 플러스 Y2고 Y1은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의 1이고 Z1은 R분의 1이고 Z2는 마이너스 XC분의 1. 다시 해서 R분의 1에 J의 오메가 C분의 1. 얘를 G라 합니다. 뒤집으니까 얘가 J 오메가 C가 나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단락 시험과 무부하 시험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어떤 공식 하나가 나오면 그 공식만 암기하지 마십시오. 그 공식을 갖고 서술형 문제를 내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 중 다음 틀리는 것은 특성 임피던스는 개방시험과 단락시험에 의해서 얻어진다. 즉 개방시험이 무부하 시험이니까 특성 임피던스는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원래는 얘도 곱하기 길이 L고 얘도 곱하기 길이 L입니다. 약분하니까 J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것만 생각하면 낭패입니다. 첫 번째, 무손실이다. 무손실이다. 무손실은요, 선로의 조건 중에 무손실 선로와 무외형 선로가 있습니다. 무손실은 손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R equal 0, G equal 0입니다. 무외형은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 일그러짐이 없다. 여러분의 R 이꼴 C분의 G의 조건입니다. 대각선 곱하면 LG 이꼴 RC입니다. LG 이꼴 RC.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무외형입니다. 자, 무손실은 R 이꼴 제로, G 이꼴 제로다. 대입하니까 뭐 남습니까? 루트 C분의 L이 됩니다. 자, 무손실일 때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저항 회로 조건을 유도해라. 조건이 바로 R 제곱은 C분의 L, R 이꼴 루트 C분의 L. 이거 똑같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는 정장 회로의 조건과 같습니다. 자, 무손실. 두 번째, 무외형입니다. 똑같은 루트 C분의 L가 됩니다. 여기서 C 대신에 R, C 대신에 R분의 LG를 대입해서 식을 전개하면 똑같은 C분의 L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류선로입니다. HVDC 직류송전선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R입니다. 2016년도 1회 시험인데 나도 문제를 보고 검토하지도 않고 루트 C분의 L을 체크해서 출판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학생이 문제를 점검하다가 교수님 직류네요. 아이고, 다시 받아가 수정해 줬습니다. 답안을. 직류는 주파수가 없지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G분의 R이 됩니다. 오메가 이꼴 0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특성 임피던스에 관해서입니다. 자, 다음 이제 분포 정수를 공부해 봅시다. 전파 정수를. 전파 정수. 전파 정수의 기호를 일반적으로 감마라 표현하고 얘는 실수 플러스 허스로 주어집니다. 전파 정수의 실수는
알파 플러스 J의 베타라는 식으로 나타나. 이 실수를 감쇄 정수라 하고 허수를 위상 정수라 합니다. 전파 정수 감마는 실수와 허수로 나타나고 실수는 알파, 허수는 베타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무손실입니다. 얘는 루트 널 Z 곱하기 Y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수입니다. 정수는 단위가 없어야 되죠. Z와 Y를 단위 없도록 만드는 방법. 온과 목 약분합니다. 자, 그래서 무손실일 때 루트 Z 곱하기 Y. 그러면 얘는 Z R 플러스 J 오메가 L Y G 플러스 J 오메가 C 무손실이니까 R 이퀄 제로 C 이퀄 0입니다. G 이퀄 0입니다. 대입하고 나면 J 오메가 루트 LC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무손실은 알파 감쇄 정수가 0입니다. 위상 정수 베타 위상 정수는 루트 뭐예요? 오메가 루트 LC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무외형입니다. 일그러짐이 없는 감마는 루트 Z 곱하기 Y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입니다. 회로 이론에서는 내가 이거 증명해 줍니다. L분의 R 이꼴 C분의 G 조건에 대입합니다. 근데 그 증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관식이라면 증명식이 중요합니다만 객관식은 결과치가 중요합니다. 얘는 루트 RG 플러스 J의 오메가에 루트 LC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외형은 알파 이꼴 루트 RG고 베타 이꼴 오메가 루트 LC입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분포 정수 회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번 분포 정수는 RLC의 누설 콘덕턴스의 연속적 전기회로다. 두 번째, 분포 정수는 특성 임피던스는 무손실 무외형일 때 같으며 그 값은 루트 C분의 L이다. 세 번째, 특성 임피던스, 뭐 분포 정수 회로에서 무손실 무외형의 감쇄 정수는 같이 0이다. 거기서 틀리죠. 뭐예요? 무손실은 감쇄정수 알파가 0이지만 무외형은 루트 RG입니다. 단지 뭐는 같습니까? 위상정수 베타의 값은 무손실이나 무외형이 같습니다. 다음 전파속도입니다. 전파 속도는 V인데 얘는 베타 분자 오메가입니다. 얘는 오메가고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입니다. 약분하면 루트 LC분의 1입니다. 얘가 바로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바
세크 또는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파 세크입니다. 빛의 광속도, 전기의 속도, 전파 속도는 위상정수분의 각속도 오메가. 위상정수분의 각속도 오메가. 약분하면 루트 LC분의 1. 자, 여기까지가 바로 분포 정수회로입니다. 이제 뭐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거는 내가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정리 일단 하십시오. 그 저 파장 부분은 회로 이론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두지 마십시오. 자, 정리가 되셨으면 잠깐 설명을 하나 할게요. 그냥 넘어가면 내가 좀 마음이 찝찝합니다. 필기는 하지 마십시오. 요게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무외형일 때. 무외형일 때 G는 뭐예요? C분의 L 곱하기 G입니다. G는 뭐요? C분의 L 곱하기 G입니다. 요거는 루트. 위에 거는 그대로 R 플러스 J 오메가 L을 쓰고 G 대신에 C분의 LG. 플러스 J 오메가 L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C분의 L을 묶어내버려 보세요. 분모에서 C분의 L을 묶어내면 뭐 남습니까? G고 여기는 C분의 L을 C분의 L을 묶어내면 여기서 분모 대신 G 대신에 얘를 대입했지요. 얘를 대입을 하고 L분의 G를 묶어내면 C분의 L을 묶어내면 얘는 뭐 돼요? J 오메가예요. C예요? 어? C분의 L이 아니야 인마. 1분의 G를 묶어내세요. 1분의 G, L분의 C를 묶어냅시다. L분의 C를 묶어내면 앞에 거는 뭐 남아요? G. 뒤에 거는 J 오메가 L이 남아요. 자, 여기 보세요. 얘를 C분의 LG로 치환했고 여기서 L분의 C를 묶어내면 L분의 C를 묶어내면 여기 뭐 남아요? 어? L분의 C 묶는 게 맞는데? 아, L분의 C를 묶어내면 이게 역수니까 R이 돼요? R이 돼요? G분의 1, 즉 R이 되네.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분자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니까 오래간만에 정명해 보니까 뒤집으니까 C분의 1 똑같이 나와요. 이걸 묶어내면 깎으로 묶어냈으니까 요거는 R분의 1이 되지요. 그 R분의 1, G분의 1이 되니까 그 G분의 1이 R입니다. 약분하고 L분의 C, 루트 C분의 L가 나와죠. 똑같이 정명은 다 됩니다. 근데 정명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치만, 전력공학은 결론치만 갖고 기억하고 그걸 갖고 서술형 문제로 만들어서 해석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을 하나 합시다.